대한민국에서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분야를 리딩하는 선두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로셀 임상개발센터 조수희라고 합니다. 최근 저희가 발표한 결과는 재발성 불응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상 임상 결과인데요. 거기서 전체 반응률 75%, 완전 관해율 67%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완전 관해율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는 영상인데 그 외에도 암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에서 암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완전 관해율이 67%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FDA에서 승인을 받은 3, 4 스터디에서의 결과보다 더 높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발셀은 기존 CAR-T에서 오비스라고 하는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CAR-T 치료제입니다. 여기서 오비스라고 하는 거는 PD-1 티짓을 낙다운시킨 기술을 말하는데요. PD-1 티짓은 T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가장 대표되는 항원입니다. 암발셀은 이러한 PD-1 티짓을 저하시킴으로 해서 T세포의 기능을 좀 더 증폭시키고 그로 인해서 암세포를 좀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된 약제입니다. 이러한 설계에 힘입어 암발셀은 아주 높은 완전 관해율을 보였고요. 이러한 높은 완전 관해율은 림프종 환자들에게서 좀 더 넓고 좀 더 나은 완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CAR-T 치료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부작용이 신경독성인데 기존의 FDA에서 승인을 받은 데이터에서 보면 많게는 60% 이상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상연구에서는 14%로 아주 낮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암발셀의 장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임상 이 데이터가 한국에서는 최초의 허가용 CAR-T 임상 데이터입니다. 이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향후 한국에서 CAR-T 산업이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발셀은 비세포를 공격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비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억제함으로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는 암발셀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세포 림프구성 백혈병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 자가 면역 질환, 특히 루푸스 질환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세포를 중심으로 하는 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큐로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건수입니다. 저희 큐로셀은 이제 설립한 지 8년 차 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중에 CAR-T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지금까지 약 100명 가까운 환자들에게 저희 치료제를 사용을 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이 분야를 리딩하는 선두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암발셀 왜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암발셀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고요. 사실 암발셀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하면서 많은 것들을 갖춰왔고 앞으로 또 경험할 일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제 암발셀을 시작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CAR-T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새로운 종류의 혈액암 치료제도 있고요. 또한 아직까지 CAR-T로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고용암 치료제도 있습니다. 혈액암 치료제로서는 대표적으로 T세포 림프종과 같은 이 T세포가 암이 되는 종류의 그런 종류의 암 치료제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고용암 치료제는 뭐 전립선암, 폐암, 위암, 간암 등 거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종류의 암을 대상으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저희가 작년 11월 9일자로 이제 코스닥 상장을 했고 그 이후로는 기업 공개된 회사로서 또 그 기업 공개된 기업을 이끄는 대표이사로서 이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달리 많은 일반 주주분들이 이제 계시고 그런 주주분들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 만큼 회사는 그에 대한 성과로서 보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저희 큐로셀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작년에 마무리됐던 임상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리고 또 작년에 완공됐던 이 GMP 공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해 하반기에 식약처에 신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암발세를 또 새로운 종류의 치료제로서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암에 대한 치료 임상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큐로셀이 국내에서 비록 시작한 회사지만 글로벌에서의 어떤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내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몇 단계의 성장 단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처음 창업했을 당시 8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굉장히 생소한 분야에서 이 분야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1단계의 어떤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CAR-T 불모지라는 대한민국에서 임상을 성공을 했고 그리고 공장을 마무리했고 그리고 신약 허가를 신청하고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어떤 이 항아 면역 세포 치료 기업으로서 1단계 성장이라고 하면 2단계는 저희가 글로벌 회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는 것이 2단계 목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고형암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